할렐루야, 한 주간도 다 되었습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얻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주말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조금도 틈이 없고 불완전한 영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한 분이 설계하고 완전한 분이 만드신 이 세상 또한 완전합니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작은 개미 한 마리만 지켜보고 있어도요. 어떻게 저것이 그렇게 먹이를 찾아 움직이며 군집 생활을 하며 위계 질서를 지켜나갈까? 보기만 해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경이롭습니까? 그 개미 하나조차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철저하게 완벽합니다. 단 하나의 오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완전한 세상 가운데에 그 완전한 세상을 다스리도록 택함 받은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완전성을 잃어버리게 됐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위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래야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 완전성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낡고 병들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과 또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첫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완벽함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육신은 병들 수밖에 없게 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겠죠. 바로 그런 존재를 주께서는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고치고 고치고 고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35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무려 세 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시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세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 구원이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그 불완전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인생을 완전한 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행할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부터는 그렇게 기도의 당부를 받아 부름받아 세워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위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회복하는 자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나 하나 복을 받고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무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념을 그런 이상을 가진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닌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이상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은 나 혼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말을 보내시면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병마 가운데, 아직도 고민 가운데, 아직도 사단에 볼모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해 봅시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참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도 쫓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온 도시와 온 마을과 온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그 주님이 주신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제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이 땅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권능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